아이돌미 넘치는 진솔이가 직접 전해드리는 아이돌들의 소식 슬피셜. 네, 팬분들은 도대체 어떤 소식을 좋아하실까? 라고 작가님과 회의를 하던 도중에 나온 코너인데요. 아니 제가 현직 아이돌인데 지금 아이돌인데 아이돌들의 생각, 유행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던 도중에 준비를 하게 된 매우 주관적인 저만의 코너입니다. 첫 번째 주제는요, 편의점 3종 인기가요 샌드위치 누가 누가 제일 비슷한 거. 인기가요 샌드위치입니다.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? 오! 냄새가 빵 냄새랑 양배추 샐러드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거지! 맛있네요. 자, 조금 더 이 맛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샌드위치들 중에서 과연 어떤 샌드위치가 인기가요 샌드위치하고 가장 맛이 비슷할지 솔금이의 빙의해서 제가 매우 주관적인 맛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S사의 인가 샌드위치. 가격은 2,000원이고요 인기가요 샌드위치보다는 딸기잼이 많아요. 이거는 C사의 샌드위치 이건가요. 가격은 2,200원. 전혀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아요. 신제품으로 샌드위치 나온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이거는 G사의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2,200원.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는데 와, 어마무시하게 푸짐하게 들어있네요. 묻어요, 막 너무 많아서. 빵이 좀 매트해요. 얘는 두 개입니다. 이것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, 이렇게. 일단은 이거는 딸기잼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는데 보시면 감자 알맹이도 엄청 크고 게살이랑 뭐 당근이랑 같이 있는 샐러드는 이 뒤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. 그러면 한 입 일단 먹어볼게요, 제가.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.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.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리뷰를 해야 되니까. 확실히 알겠네. 딸기잼 부분만 먹었을 때는 인기가요 샌드위치랑 좀 비슷한가? 생각이 들긴 했어요. 근데 이 맛살 샐러드하고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비슷하진 않아요. 그냥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에 딸기잼을 발라먹는 느낌. 이거는 안 비슷했어요. 안 비슷해요. 그리고 C사의 이건가요 샌드위치. 이거는 빵이 일단은 좀 팍팍해요. 그리고 딸기잼이 그냥 적당히 그냥 한번 슥 펴바른 느낌. 그리고 에그랑 맛살 샐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 입을 제가 그냥 먹어볼게요. 이거는 잠깐만요. 제가 아까 외관으로 봤을 때도 그냥
그냥 샌드위치 신제품을 출시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느낌이에요. 정말 한 개도 안 비슷했어요. 안 비슷해요. 그리고 지사의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. 이거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비슷하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. 딸기잼도 딱 인기가요 샌드위치만큼 들어있고 이것도 한 입 먹어봐야 알겠죠? 자, 먹어볼게요. 외관으로는 제일 비슷한데 왜 비슷한 맛이 안 나지? 딸기잼이 다른데? 네, 이거는 딸기잼 맛도 나고 에그 샐러드 맛도 나고 게살 샐러드 맛도 나요. 나는데 조화가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그 샌드위치 맛은 되게 오묘하면서 되게 조화로운 맛이거든요. 그리고 인기가요 샌드위치의 특징이 있어요. 빵이 이렇게 하얗지 않아요. 한번 구운 것처럼 약간 그렇게 노랗거든요. 거기는 빵 맛부터가 뭔가 인기가요 샌드위치 맛. 아!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이 양배추의 맛이 굉장히 강해요. 양배추의 맛이 조금 더 많아요. 그거의 맛과 딸기잼의 맛과 샐러드의 맛이 되게 조화롭고 오묘하고 막 되게 맛있거든요. 중독성 있는데 결론은 세 개 다 안 비슷해요. 안 비슷해요. 안 비슷해요. 안 비슷하다. 안 비슷하다. 안 비슷하다. 오늘 이렇게 인기가요 편의점 버전 샌드위치 3종을 비교를 해봤는데요. 반응이 좋으면 계속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이 저에겐 필요합니다. 다음 쇼피셜도 기대해주세요.